좋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완전 중심에 있어서 잘 때는 사거리가 살짝 어슬리기는 했는데 자카르타에 정말 높고 좋은 곡물은 이 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그랜드 인도네시아라고 쇼핑몰이 있어서 들어와서 옷장도 넓어요. 전 이틀 있을 거라서 옷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옷장도 넓고 사실은 이제 디럭스룸이 있고 이그지큐티브 디럭스룸인 것 같은데 여기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질렀는데 진짜 혼자 쓰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즐기기 좋은 5성급 호텔인데 한국에서 5성급 하면 요즘은 뭐 한 4-50만원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20에서 25만원 정도인데 보통 출장 오면 10에서 15만원만 돼도 되게 호텔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돈을 쓰니까 좋네요. 네, 화장실도 진짜 방만큼 넓고 욕조가 일단 아주 그냥 넓습니다. 아침에 목욕하는데 샴푸 린스가 없는 거여서 아, 이 호텔도 샴푸 린스를 안 주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또 큰, 너무너무 큰 네, 샤워 시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혼자 쓰기 좀 아까워서 다음에 혹시 뭐 다시 또 여기를 묵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오고 싶네요. 아,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 드라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눌러야지만 쓸 수 있어가지고 팔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뭐 작동법을 잘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 약간 오게티 같은 느낌이고 조식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너무 일찍 나가야 돼서 땀만 듬뿍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9시 30분입니다.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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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Swear me down, I know it's true.
치킨 고랭이라고 하는데 치킨 고랭.